그렇죠? 예, 수목 금요일도 수업 있고, 자, 우리 교재 321페이지 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강의 마감하고 다음 주에 처음에 들어갑니다. 자, 321페이지 보시면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먼저 좀 정리 좀 하고 교재를 볼 건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권리를 보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길게 쓰는 이유는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개념은 요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 일단 첫 번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그다음에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딱두 가지예요. 채권과 용익물권. 나머지 권리들, 뭐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이런 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또뭐 항변권, 형성권 이런 권리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10년입니다. 다만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긴 해요. 용익물권은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소멸시효가 개시가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소멸 시작점,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개시가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보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 언제부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죠. 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 그러죠?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 정도가 소멸시효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교재 좀 보죠. 321페이지 보시면 의가 나오고요. 존재 이유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3번에 가지고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제척 기간의 구별이 나와요. 일단 제척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좁혀서 좀 생각을 하자고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소멸시효 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형성권은 따로 법에, 행사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넘겨보시면은 2번 형성권의 권리 행사기간이다 해가지고 몇 년이냐면 10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보시 정리해보면 일단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면 10년이다. 따라서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냐면 10년 동안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단 예외가 있는데 예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취소권입니다. 취소권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권인데 얘는 기간이 두 가지가 있죠. 저번주에 했습니다. 그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죠? 3년. 요 둘 중에 하나라도 경과되면 취소권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원칙은 몇 년이죠? 10년이고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의미 없고 그 다음에 2번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가로에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의 행사 방법 해가지고 밑에는 재판으로 하든 재판 외에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소멸시효 뭐가 나오냐면 차이점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다. 그래서 소위 제척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불변기간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서 완성되지 않고 있다 정지가 되면 20년, 3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소멸시효를 뭐하면요? 중단시키면 이것도 20년, 3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은 소멸시효 기간은 늘어난다는 거죠. 정지 사유가 있어도 늘어나고 중단시키도 뭐죠? 늘어나고 기간이 뭐죠?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이다 그러면 요 10년이 지나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형성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불변기간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요 제척기간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장이 필요해요.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고 뭐죠? 재판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려준 지 12년이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 측에서 이미 10년 지났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하지 않으면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라고 뭐 하겠어요? 판시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뭐가 없어요?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기간이 경과됐다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324페이지에 소송상의 주장 여부 제척기간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권리 소멸의 시기인데
소멸시효는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로 소급해서 채권이 용익물권은 소멸하는 데 반해서 제척 기간은 소급효가 없다. 소멸의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익의 포기해가지고 소멸시효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척 기간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6번, 법무상의 차이점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리의 실효와의 구별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맨 앞에 할 때, 신후 성실의 원칙에서 실효의 원칙이라는 걸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겁니다. 실효 원칙이 뭐냐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 신뢰를 주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효 원칙과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는 뭐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채권은 10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5년이 됐는데, 그쪽에서 채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 줬어요? 믿음을 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하게 돼요.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인 거죠. 형성권도 마찬가지죠.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신뢰를 주게 되면 취소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간과 상관이 없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뭘 주면요? 믿음을 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실효의 원칙이니까 제척기간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옵니다. 양날 1번.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의 권리죠? 소멸시효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재산권에서. 따라서 1번.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충구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2번. 상린관계상의 권리. 아직 우리가 개념 모르잖아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권리나 공유물 분할 충구권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부할 것, 여기서 이해하실 것은 안 되는 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양하니까. 그죠? 우리는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채권과 용익물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항변권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4번, 담보물권도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5번, 점유권도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다음 6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증여권. 요건 좀 까다롭지만 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상식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인도받았더라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냐면 등기 청구권은 있고요.
요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왜요?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채권적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되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거죠. 몇 년이죠? 10년.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을은 갑에게 원칙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약적이죠? 근데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요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유는 요거죠. 자, 소멸시효에 걸리려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야 돼? 방치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뭐 하고 있는 거죠?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뭐요? 행사하는 것이니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뭐조차 안 하는 거죠?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만약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극적으로 점유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인 거죠?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등기 안한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고 등기 청구권만 있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을이 이 땅을 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준 경우에는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있으므로 병은 여전히 을을 대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 을이 지금 점유하고 병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을이 갑이 아직도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동의하시나요? 갑이 을에게 팔고 스스로 인도해주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더라도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도 뭐할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거는 뭐 물권법과 관련해서 시험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멸시효 관련해서 시험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좀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에서 1번 이것도 물권법에서 볼 건데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지 않은 한 소멸시효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를 이제 안 하. 이것도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한 건 뭐죠? 물권보유소를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해가지고 민법부칙 제10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죠.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요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을 것. 따라서 1. 소멸시효 기사점 시작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100점이 나옵니다. 166조 1항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뭐죠? 진행한다. 다시 한번요.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므로 소멸 시작점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번 각종의 권리 행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권리 행사가 언제예요?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연습이에요. 자,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2월 30일이 돼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죠? 온 돈을 빌려주면서 야, 올해 12월 30일까지 돈 갚아야 돼.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12월 31일 날. 그럼 맨 밑에 1. 확정기한부 채권. 언제부터요?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뭐죠? 진행한다. 12월 31일부터 어떻게 진행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는 일단 의미 없습니다. 2번 불확정기한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에게 뭐 한다랄까요?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불확정기한이겠죠. 그래서 불확정기한 하면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안영천이 뒤지면 이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이거를 불확정기한 하면 막 어려워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예요? 안영천이 뭐예요? 뒤지면.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차를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영천이 뒤져야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을 테니까 불확정기한은 뭐예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죠. 안영찬이 뭐죠? 뒤졌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500만 원만 좀 빌려자. 급하다.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을 빌려줬으면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뭐 친구 사이니까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언제 5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한 안 정했으면. 당장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돈을 빌려주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요? 채권 성립 시부터 돈을 빌려준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판례는 일단은 의미 없습니다. 그죠? 판례. 뭐 판례 보시면서 막 골몰해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해가지고 기한에 이게 상실이 약관이 있는 채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우리가 기한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지금 기억을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볼 거예요. 그죠? 넘겨보시면 4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부터.
따라서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한다, 시작한다. 이게 한마디인 거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좀 달라요. 이거 따로 기억해 두시는데 앞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날로부터 시작되면 몇 년입니까?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시작한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해요? 시속과랑 비슷하죠. 그죠? 법률행위시가 아니라 뭐죠? 불법행위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그죠? 그 다음에 불법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이건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당연한 얘기 나와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7번 선택권도 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먼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8번 구상권도 먼저 구상권자가 현실로 지급한 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이 되죠. 이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따로 또 기억할 것이 뭐예요? 9번 부작위 채권입니다. 자, 부작위 채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안 하기로 한 채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하고 금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죠? 금연하기로. 이게 뭐죠? 부작위 채권. 담배를 안 피기로 뭐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천을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 걸릴 수 있어요? 담배를 피면 피지 말라고 지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작위 채권 보세요. 위반 행위가 있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니까 부작위 채권 금연하기로 한 경우에는 담배를 핀 때부터 피지 말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일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번도 의미 없어요. 11번은 아예 가입허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면 중간에 판례도 있고 내용이 막 굉장히 어렵고 11가지나 했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 하려고 하시냐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거든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말을 바꾸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뭐죠?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뭐죠? 시작하게 된다. 이 한마디로 끝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께서 일반 채권에서 채권을 원칙적으로 20년 그 다음에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은 몇 년입니까? 아, 채권은 10년 용익물권 몇 년이죠? 20년. 그 다음에 채권은 3년짜리가 있고 뭐죠? 1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올린 채권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한 7, 8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이거 외웠어야 돼.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좀 많잖아요. 자, 163조 해가지고 3년짜리가 나옵니다. 좀 줄여보자고요. 3년짜리죠. 첫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이런 거 뭐라고요? 3년짜리다. 그 다음에 2호부터 밑에 나오는 5호까지는 이렇게 줄이면 돼요. 전문직이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짜리죠? 3년이다. 그러니까 이어 보시면 뭐 누가 나옵니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3호 보시면 뭐 기사, 뭐 공사의 설계자, 4호 보시면 변호사, 변리사, 공중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5호 보시면 변호사, 변리사, 공중인, 공인중개사 나오잖아요. 몽창 뭐라고 하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에요? 3년이다. 이렇게 줄이자고. 어차피 나올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코코 해가지고 생산자 상인이죠. 생산자 상인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다. 그 다음에 7호 수공업자죠.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채권은 뭐죠? 3년이다. 이렇게 줄여서 기억합시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인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와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과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다. 실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년짜리가 있어요. 164조가 나오는데. 자, 1년짜리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의식주 채권입니다. 보시면은 1호 해가지고 여관, 음식점, 오락장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2호에서 의복, 침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 줄이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채권은 뭐죠? 1년짜리다. 이렇게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2, 3호 보시면 두 번째 노역인 연예인이죠. 이게 원래는 비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뭐예요? 연예인이요. 이런 애들이 많다며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예인을 아주 뭐죠? 우습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을 뭐죠? 노역인하고 비슷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노역인과 연예인 채권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호 학생 수업자의 교육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교육비 학원비죠. 학원비 채권은 몇 년이죠? 1년이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안 냈어요. 몇 년만 피해 다니시면 돼요? 1년만 피해 되시면 학원비는 뭐죠? 소멸시효가 일찍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짜리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노역인, 연예인 채권, 교육비, 학원비 등은 몇 년이죠? 1년이다. 그죠? 이 정도만 간단히 하시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판결 등에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데 이러한 3년짜리나 1년짜리가 만약에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때는 몇 년짜리로 바뀌냐면 10년짜리로 바뀐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원비는 몇 년입니까?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에 원장님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급받으라는 뭐가 확정이 되세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몇 년짜리로 바뀌게 됩니까? 10년짜리로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냐면 1년, 3년짜리가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소멸시효는 몇 년짜리가 됩니까? 10년짜리가 된다. 요거는 나올 만한 거죠. 끝입니다.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중단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는 새롭게 다시 뭐죠? 시작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의를 설명해도 이런 얘기인 거죠.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을 빌려줘서 5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몇 년짜리겠어요? 10년짜리겠죠? 근데 요때부터 9년이 됐어요. 9년이 돼가지고 갑의 을의 입장에서는 1년만 더 지나면 돈을 못 받을 판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다시 몇 년이죠? 10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또 10년 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또다시 몇 년이 돼요? 10년이 또 주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1번
총설 나와 있고 박스에 제도적 의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박스 밑에 민법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뭐 3번 입증 책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중단 사유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된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재판상 청구죠. 동의하시죠? 재판상 청구하면 권리를 행사한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1번 시효 중단 사유로의 재판상 청구는 1번 민사소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는 않아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뭐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돼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겠지만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뭐요?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소멸시효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소송만요? 민사소송만이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응소입니다. 응소가 뭐죠? 응한다는 얘기죠. 자, 누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송에 대응하고 소송에 응하는 걸 우리가 뭐죠? 응소라고 해요. 그래서 응소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비로소 뭐가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니까 내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응하는 것은 응소는 뭐죠?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말해 놨어요.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원칙적으로 응소는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지만 응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뭘 했다고요? 시효가 중단됐음을 뭐 했어요? 주장을 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뭐예요? 행사했다면 응사도 때에 따라서 소멸시효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중단이 될 수가 있다. 다시 한번요.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지만 응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억해가지고 응소가 시효 중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가입표입니다. 그냥 우리는 원칙이다. 원칙은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다. 그 다음 하단에 3번 재심의 소유 경우도 가입표입니다. 이런 거 시험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시험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해. 뭐만요? 기본적인. 깊이 있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잘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깊이 있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제가 가입표, 그러니까 이름을 교재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안 넣으면 교재가 후졌다 그럴까봐 넣는 것 뿐이지 시험 문제가 나올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항상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약집이다 그러면 엑기스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또 안 넣으면 교재 후졌다 그럴까봐 넣는 거니까 가입표 의미 없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재판상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죠? 큰 의미 없고 2번도 1번 2번은 보셔야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가입표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주의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재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네.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일부를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킵니다. 이게 원칙에.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고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때는 일부의 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킨다. 이런 의미니까 좀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에 효력해가지고 소송에 취합니다. 만약에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게 되면 그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킵니다. 3번 지급 명령을 구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키고. 4번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충속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 채권입니다. 일단 채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죠? 독촉이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죠? 내용증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내용을 보냈어요. 이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켜요. 근데 조심할 점이 있는데 법점을 좀 읽어볼게요. 174조입니다.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밑에입니다. 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이렇게 짧게 다시 한번요.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럼 이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키긴 해요. 근데 문제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 이내에요? 6개월 이내에 뭘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다시 한 번요. 최고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중단됩니다. 다만 중단의 효력이 뭐가 되려면요? 유지가 되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비로소 시효 중단 효력이 뭐죠? 유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9년하고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두 달만 지나면 뭐가 완성이 돼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의리가백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 시간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는 일단 뭐부터 해두는 게 좋아요? 내용 본점부터 보는 게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최고를 하면 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니까 10년이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진 않아요? 완성되지는 않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최고하고 중단시켰다라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그 중단 효력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나는데 보지 마세요. 보실 필요 없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섯 번째 압류를 구하거나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의 행사이므로 소멸시효 뭐합니까? 중단시킨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일곱 번째 승인입니다. 이거는 채무자 측에서 채무를 승인하면 이것도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돈 빌려준 지가 몇 년 됐어요? 9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을 측에서 갑이
을이 갑한테 아저씨가 돈 안 갚으면 나 소송 제기할 거야? 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아이 자식아 갚을 게 걱정하지 마 라고 뭐 했어요? 승인을 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돈 갚겠다 그러니까 뭘 안 할 수가 있어요? 소송을 제기 안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라고 뭐 한 경우에도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뭐를 중단 사유로 뭐 하고 있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 이런 게 없으면은 임박해가지고 갚을 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길래 믿고 소송 제기 안 했다가 10년 지나버리면 뭐예요? 돈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 승인도 따로 뭐예요? 별도로 소멸시효 뭐래요?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승인의 당사자 해가지고 승인하는 자는 내용이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고 2번 승인의 상대방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큰 의미 없고 우측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언제든지 상관이 없고요. 4번 승인의 시기 의미가 있으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고요. 5번 일부 변제도 승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9년이 됐는데 을이 갑한테 야 그거 어떡할 거야 좀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되나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어 했더니 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500만 입금한 것은 뭐 하겠다는 뜻이죠? 돈을 갚겠다는 뜻이니까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소멸시효 뭐죠? 중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효 중단의 효력에 대해서 1번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69조입니다.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 중단은 누구에게만요?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1번 이게 뭐죠? 원칙이고 2번 1번에서 당사자 의미가 나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입니다. 예외 가지고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인적 범위에서 1번 2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것만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병이 보증을 서가지고 병이 뭐죠? 보증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병을 보증인 갑을 뭐라 그러냐면 주채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인이 있으면 채무자를 뭐라고 합니까? 주채무자라고 하고 보증인과 구별하는 거죠. 이 경우 을이 만약에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갑에 대해서도 중단되고 병에 대해서도 중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보증인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냐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끔 시험내요. 그죠? 다시 한번요.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했습니까? 주채무자에게. 그러면 누구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까? 보증인도. 근데 만약에 보증인에게 권리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이때는 보증인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고 주채무자에게 뭐 되지 않아요? 주장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옥군의 시효 중단은 일단은 의미 없으니까 지옥군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중단은 또 새로운 시효의 진행입니다. 이것도 교재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의미 없어요. 자, 권리를 행사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롭게 뭐죠? 다시 시작해요. 언제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다시 한번요. 소멸쇼가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래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됐어요? 중단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소송이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죠. 그죠? 지금 9년이 됐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재판 진행 중에는 돈 못 받죠. 그죠? 따라서 재판 진행 중에는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냐면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요때 을이 갑에게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뭐 하게 돼요?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뭐가 돼요? 중단되고 다시 시작은 언제 되느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다시 뭐죠? 시작된다.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하게 돼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측에 면에 보시면 1번 재판상 청구해가지고 뭐라고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뭐예요?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소송 진행 중인 동안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상 청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고 언제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판결이 뭐죠? 확정됐을 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끝. 나머지 것들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정지가 나옵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요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에 뭐라고 합니까? 정지라고 합니다. 제도 의 나와 있고 3번 시효 정지에 사유해 가지고 1번 제한 능력자와 시효 정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제한 능력자예요. 근데 제한 능력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9년이 됐을 때 법정 대리인이 없어서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요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지가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죠? 요런 상태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다시 10년 지나더라도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시점에서 법정 대리인이 취임했어요. 그러면 권리행사가 뭐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또 얼마나 주어지느냐? 6개월이 주어집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다시 말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딱 멈춰요. 멈춘 상태라면 20년, 3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이 안 되는데 다만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면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돼야 되는데 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이요? 6개월의 틈을 줘요. 분위기 좀 싸한데요? 다시 한 번요. 자,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됩니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요. 이게 뭐죠? 소멸시효 뭐라고 합니까?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권리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질 않아요. 물론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는데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취임해가지고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면 이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겠죠. 그죠? 가능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뭐죠? 소멸시효 뭐죠? 완성됩니다. 중간에는 몇 년 지나든 뭐든 그것은 뭐예요? 상관은 없는 거예요. 법 좀 읽어볼게요. 179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몇 개월 내에는요?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고 있다가 가능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법점이 좀 이상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 성지, 자 이런 거죠. 을이 갑에, 아 갑과 을이 연인입니다. 연인인데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둘이 뭐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돈 못 받죠. 받아도 그 돈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 그래서 혼인한 때부터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이혼하게 되면 처녀쪽에 빌려준 1,000만 원 내놔라 짜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혼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5살 먹은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엄마가 나타나죠. 엄마에서 너 얼마 받았어? 할아버지가 10만 원 줬는데 내놔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도 못 받습니다. 그죠? 못 받아요. 그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돼. 그래서 얘가 15년 후에 성년자가 됐더라도 아직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니까 엄마에게 엄마 나한테 5살 때 가져간 10만 원 내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성년자가 된 때부터 몇 개월요? 6개월 동안은 두 가지. 자 보시면 180조 1항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뭐예요? 엄마가 세뱃돈 뺏어간 경우입니다. 이게.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뭐라고요? 엄마가 세뱃돈을 뭐죠? 뺏어간 경우에.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는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항.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두 번의 측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죠? 통지서가 왔어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먼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뭐죠? 상속재산을 10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그죠? 뭐 이런 거 영화에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상속재산이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억에 대한 권리 행사하려면 제가 상속인인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상속인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권리를 뭐할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뭐 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 얘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무슨 말이에요?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확정. 또,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부터 몇 개월 내에는요?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확정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뭐가 돼? 완성된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요. 소멸시효가 뭐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젠장을 김정은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뭐가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은 무슨 거기서 돈 받는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쓰나미가 밀려와서 뭐요? 뭐, 집이 박살 났어요. 이렇게 천재지변, 사변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근데 이거는 여유를 딱몇 개월만 주냐면 한 달만 줍니다. 몇 개월이요? 한 달. 보시면.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몇 개월이요? 1개월 내에는 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의 정지죠. 그럼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게 뭐냐? 첫째, 제한 능력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죠? 두 번째, 엄마, 아버지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채권. 세 번째, 부부 간의 채권. 이게 불가능한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속 재산의 채권. 요네 가지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의 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사변은 몇 개월이요? 1개월의 틈을 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소멸시효의 법률 효과 해가지고 1번, 완성한다는 의미 해가지고 절대 소멸절, 상대 소멸절 나오고 넘겨보시면 판례 태도가 나오는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자,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요.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요. 자,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면 지상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이 되느냐, 소멸되게 되는데 상대의 소멸시효는 말소 등기해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절대의 소멸시효는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더라도 지상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절대 소멸시효를 취해요. 따라서 말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용익물권은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소멸됩니다. 뭐 하지 않아도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되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단에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크림이 없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멸시효에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167조입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 일에 소급하여 뭐죠? 효력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종속한 권리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또 한 가지만 생각 이해하시면 돼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냐면 얼마씩 할까요? 이자를 5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10년 지나서 소멸시효가 뭐가 됐냐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돈 못 받죠. 그래서 돈 못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1억은 못 받는데 이 완성되기 전에 이 10년 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가 있느냐. 1년에 500만 원이니까 10년 하면 얼마죠?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는 완성된 때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해서 채권 자체가 뭐가요? 없어지는 거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도 받을 수도 없어요. 이자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183조가 되는 거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 기산점 소급해가지고 뭐죠? 채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동안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이자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소멸시효에 포기해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반대에서 시효 완성 후에는 뭐죠? 포기가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 184조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되기 전에는 나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이거 의미 없는 거죠.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내가 돈 갚을게. 나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을게 하는 건 뭐죠? 가능하다. 그래서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완성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밑에 두 번째 줍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다른 말로 하면 계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요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한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왜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은 채무자에게 뭐죠? 불리하니까. 근데 만약에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다. 단축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도 뭐요? 유효하다. 왜요?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뭐죠? 유리하니까. 그죠? 다시 한 번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배제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는 것이니까 무효입니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소멸시효를 단축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내용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오시면 소멸시효의 남용이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 하면 소멸시효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 해당한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로 쭉 보시면 특히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5.18 사태 이런 겁니다. 5.18 사태 때 뭐죠? 일반 시민을 국가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국가가 불법 행위 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했어요? 주장한 것에 대해서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합니까? 권리 남용으로 이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